끝내기 1, 종합연습문제 1강입니다. 백쌤으로 도운 장면입니다. 흙의 올바른 끝내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백이 세모로 이렇게 도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내기 할수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이죠. 네, 1번으로 끝내기를 하고 2번으로 백이 막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 네, 그럼 백이 2번을 따면서 끝내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끝내기 1 수업이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1번, 102번 두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2 세모로 이렇게 이었습니다. 흙은 어디로 끝내기를 해야 될까요? 남은 곳, 바로 이곳, 마지막 끝내기 이곳이죠? 1번. 그럼 102번으로 떠서 끝내기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도 102 세모로 떠었습니다. 그러면 끝내기를 1로 해야 될까? 1로 해야 될까요? 자, 이쪽으로 하면 102 이렇게 떠서 몇 집이 될까요? 지금? 예.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그리고 여섯 집이 됩니다. 자, 106집 되죠? 바로 이곳은 공배였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흙이 잘못 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확한 끝내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1번을 두고요. 102번을 두면 됩니다. 이곳은 흙집도 백집도 아닌 공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보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그러니까 한 집이 줄었죠? 끝내기를 잘하면 이렇게 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끝내기는 꼭 잘하셔야 돼요. 마지막 이렇게 1번, 2번으로 이렇게 끝내기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끝내게 될까요? 102세모로 둔 장면에서 바로 이곳을 끝내기 하면 됩니다. 1번, 그리고 102번 이렇게 끝내기가 완성됩니다. 지금도 이 모양에서 흙은 바로 이곳을 둬야 되겠죠? 이곳에 두면 끝내기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지 흙집이 되겠죠. 지금도 102세모로 두면 단수 106 끝내기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도 이곳을 막으면 되죠? 가끔 이렇게 집을 짓는 아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집이라도 더 만들어지겠죠. 바로 이렇게 두어야지만 이곳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이 됩니다. 그래서 끝내기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곳을 꼭 둬서 끝내기 하면 되는데 만약에 흙이 안 떴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100 이렇게 두릅니다. 자, 지금도 끝내기를 이쪽으로 막으면 되죠, 흙이. 근데 안 떴어요. 자, 마지막 또 다시 100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받아줘야 될까, 안 받아줘야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흙이 반드시 이렇게 받아줘서 두 집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102 곳에 떠서 이 흙이 전부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끝내기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마지막 끝내기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됐죠. 세모로 떴네요. 끝내기는 바로 밀면 됩니다. 1번 뜨면 102번을 떠서 끝내기 완성입니다. 지금도 올바른 끝내기는 바로 이렇게 젖혔을 때 단수 치면 됩니다. 단수치고 102이어서 끝내기가 완성이 되었죠. 자, 지금도 102세모로 떴네요. 그럼 단수 치면 되죠. 1번, 그 다음 102번을 이어서 끝내기 완성입니다. 자, 지금 끝내기만 보는 겁니다. 이쪽 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세모로 이렇게 마지막 1선에 젖혔을 때 단수 치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끝내기 완성이죠. 지금도 세모로 떴을 때 단수 이으면 끝내기죠. 이렇게 해서 이건 흙집이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막으면 끝내기가 되겠죠. 세모로 떴을 때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흙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2 1선에 떴죠? 그럼 단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끝내기가 되고요. 지금도 세모로 떴습니다. 바로 이곳에 막으면 되겠죠? 이렇게 막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일 때 이걸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되게 고민하는데요. 막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00이 이렇게 단수 치더라도 있고요. 또다시 단수 치더라도 이으면 그만입니다. 네, 이곳에서 이렇게 두더라도 약점이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으로 막으셔도 된다. 지금은 이유가 바로 이 돌이 있죠. 네, 이 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막으셔도 된다. 저 돌이 없다면 막으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막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6이 뚫었네요. 뚫었을 때 흙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야 될까요? 빠져도 될까요? 지금은 이렇게 빠지셔도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보면 약점이 있어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102한 집을 더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빠져도 되는 이유는 단수 쳤을 때 이렇게 2번 했을 때 이으면 되죠. 3으로 이으면 되니까 지금은 이돌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돌이 있어서 괜찮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빠지셔도 된다. 이렇게 빠지셔도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단 쳤을 때요. 어떻게 끝내기 하냐가 좋으냐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는 따먹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단수 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100이 이렇게 딸 수가 없죠. 따더라도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손해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내게 되면 100이 끝내기를 조금 더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이런 장면에서는 한격으로 이렇게 두셔도 된다라는 거. 그럼 100이 이어서 이두 점은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이한 점을 잡아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00두 점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 끝내게 하시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1번으로 단수를 치세요. 그럼 100이 2번이 있습니다. 100이 이렇게 도망갔네요. 자, 그러면 끝내기를 하셔야죠. 이렇게 끝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문 연습 문제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